국민들의 단일화 어떻게 전격적으로 되었을까요? 물론 조국혁신당 조국대표님의 인품과 그리고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깊은 열망과 이재성 후보님의 인품 등이 합쳐져서 있지만, 그러나 저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금정구청장 후보의 단일화를 논의는 것은 바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깊이 열망하는 민주시민들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경지 적힌 그 팻말들은 유재성이 옆에 있고, 김경지와 유재성 뒤에는 이종석에게 회초리를 강하게 들고자 하시는 시민, 민주시민과 그들의 두통이 함께 녹아있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야권 단일이고 기호 1번 김경지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김경지 예쁘다. 단일화는 그 어떤 상황이라도 정당끼리의 후보끼리의 단일화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결단해주신 조국혁신당 조국대표님과 유재성 후보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단일화 어떻게 전격적으로 되었을까요? 물론 조국혁신당 조국대표님의 인품과 그리고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깊은 열망과 유재성 후보님의 인품 등이 합쳐져서 있지만, 그러나 저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금정구청장 후보의 단일화를 견인한 것은 바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깊이 열망하는 민주시민들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김경지 적힌 그 팻말 뒤에는 유재성이 옆에 있고, 김경지와 유재성 뒤에는 이종권에게 회초리를 강하게 들고자 하시는 시민, 민주시민과 그들의 고통이 함께 녹아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단일화에 대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 야비다, 그리고 더욱더 제가 화가 나는 것은 정치적 야비라는 소리는 정치인들끼리 때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검정구민으로서 민주구청장 후보로서 화가 나는 것은 바로 다음 대목입니다. 검정은 그런 장기술이 통하는 곳이 아니다. 우리들의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단일화, 검정구의 변화를 위한 단일화를 감히 장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검정군은 그 앞에다 검정을 붙였습니다. 검정군은 그런 곳이 아니다. 그러면 검정군은 우리의 텃밭이야. 당신들이 어때도 결국 우리가 될 것이야 라고 저는 읽힙니다. 여러분 가만둬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박영준 시장님 그리고 이 지역 국회의원 백종원이 도대체 검정을 위해서 무엇을 대단히 하였길래 검정군에 대해서 그렇게 오만할 수가 있습니까? 저 김경지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야권 단일화로 우리는 더욱더 세져고 강해졌습니다. 야권 단일화 그 자체로 우리는 시민
우리들께 위안을 주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 이번에 우리가 되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위안을 주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들의 단일화. 유재성 후보님, 사태실을 설 때의 마음, 그 단일화를 야 한동훈 국민의 대표 장기술이라고 하는 이 부분 반드시 10월 16일 투표로서 심판하여 주십시오. 한동훈 대표에게 사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표로서 이겨주십시오. 김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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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침례병원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내 심의가 가능하다. 건강검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건강검정책심의위원회도 아니고 그 소회의에 회부되었다가 어려 공백으로 그 회의가 언제 열릴지조차 기억할 수 없었는데 불과 며칠 전에 국정감사에서 연내에 12월 안에 이거 제대로 할 방안 우리가 심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동훈 백종원도 아니고 조기용 복지부 장관도 아니고 바로 침례병원이 불 꺼져 있음으로써 너무나 많은 불편을 겪고 그래서 이것이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정부 여당을 질타한 시민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낸 쾌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바로 이것이 정치입니다. 원하면 원한다고 몰아세우니 이제 해보겠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왜 이때까지 못했습니까? 검정은 저는 검정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제 세 번째 책무를 남고 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1979년 10월 16일 바로 이곳 검정 부산대학에서 10월 16일 박정희 정권을 독재 정권을 촉심시킨 부마민주항쟁이 바로 이곳 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 6월 시민대항쟁 때 부산대학이 일어나고 동아대학이 일어나고 청년학생이 일어나서 그리고 급기야 1987년 6월 26일 전두환은 부산 시민들을 향해서 예전에 계엄을 선포하고 그리고 무력으로 진압할 것을 검토하였다가 1987년 6월 26일 서면에 모인 수십만의 청년 학생들과 시민을 보고 바로 계엄 선포를 검토한 것을 접어두고 그 3.15에 6.29 선언을 하여 직선제를 쟁취하는 곳이 바로 또 이곳 검정입니다. 이제 세 번째 책무를 우리가 완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 검찰 독재의 신호탄이 검정에서 터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외람되지만 조국 대표님의 구호를 조금 수정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검찰 독재를 끝내면 저는 이번 승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도 아니오 조국혁신당의 승리도 아니오 바로 그로부터 고통받는 시민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김경지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경지를 유재성을 검찰 독재 종식의 신호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유재성 후보님은 김경지 선거 캠퍼 많은 분들 안 되지 않습니까? 상임 선대위원장님으로 매일같이 하루 한 시간 저와 함께 검정거리 거리를 함께 유세를 하고 다니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 기조를 이런 단일 화합의 기조를 끝까지 힘을 주고 계시는 조국 대표님께도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너무 화이팅! 그럼에도 우리는 승리의 약본단이라로 한 발짝 나아갔지만 아직 온전하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 김경재 다른 것은 뭐할까 생각해보다가 도저히 다른 것은 생각나지 않아서 어제 밤 12시 그러니까 14일 0시부터 15일 24시까지 48시간 무박 철야 성마 유세에 돌입하였습니다. 김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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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여러분 반드시 이기게 해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당운동주 여러분, 조국혁신당의 당운동주 여러분, 김경지와 유재선이 반드시 승리하도록 조금만 더 힘을 내어주십시오. 우리가 승리한다면 부산의 유일한 야권 구청장으로서 170석 더불어민주당의 힘과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힘으로 금정구를 그야말로 한 단계 도약시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성과 김경진을 검정에 담아 검찰 독재 종식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김경진 이제 남은 시간 36시간 김경지와 유재선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새벽 2시 반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야광 청파 입고 도로에 서 있었는데 어느 여성 시민께서 오시더니 당신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눈물이 난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조금 열심히 심야에 서 있었을 뿐인데 눈물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조금 더 합시다. 감사합니다. 아들 앞에 아들 집 가는 집에 나오세요. 아들 집에 나오세요.